시작해볼게요. 네. 잠깐만요. 헨. 자꾸 너가 해봐 임마.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게 일반인데. 안녕하십니까. B 영어 김지영이에요. 지금부터 이 시간은 뭐 이제 너무 진지한 듯 또 진지하지 않은, 뭐 깊이가 있는 듯 뭐 전혀 깊이 없는 아주 피상적인 아주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가볍게 소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괜찮아요? 뭐 시작해볼까?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야. 뭐 형식 없어. 그냥 가는 거지 뭐. Let's get it. 이렇게 안 들어와. 들어와. 어, 오케이. 하나 들어왔고. 어, 민지 들어왔네. 잘 들려? 네, 잘 들립니다. 수인아. 네. 잘 지냈냐? 네. 반상현이 왔어? 안녕하세요. 제가 수업 말고도 이것저것 했던 얘기들이 참 많아서 애들한테 나름대로 인생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감동까지는 아니고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전에 어쨌든 중요한 건 수업이니까. 수업이 왜 가르치는 사람은요, 자기는 잘 몰라요. 내가 학생들한테 그냥 잘 보여주겠거니 라고 하지만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학생들한테 저를 아주 낱낱이 진짜 냉정하게 한번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볼까요? 마스터디의 인강의 런칭을 할 줄 알고 있었나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하시길 바랬는데 올해 당장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면 거의 낙하산 아니에요? 네, 낙하산 아닙니다. 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해가지고 뭐 올라가지도 못해요. 민지는 그 과정을 알잖아요. 옆에서 지켜봤던 입장으로 뭔가 너무 뿌듯하죠. 수업도 항상 풀인데 점심 저녁 시간 쪽에서 맨날 엑셀로 막 구문 정리하고 책 만들고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개발, 항상 발전적인 모습 보여준다. 이게 진짜 뭔가 빛을 발하길 바랬는데 그 기회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죠. 전체적으로 수업이 어땠었는지 좀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예? 지영쌤 수업은 약간 구식 영어 스타일, 약간 문법 그걸 다 쪼개서 구문대로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평가원의 방향성을 잘 따라서 개념화 시켜서 일관성을 유지해서 읽기 때문에 해석으로만 풀던 방식에서 방향성, 일관성 이런 명확성이 생기니까 안정적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죠. 선생님이 관계랑 경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나눈 것도 좋았고, 그리고 각각의 경계랑 관계에서 수업을 일관적인 방식으로 계속 수업 초반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신 게, 그리고 그 같은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영어 문제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 한 가지 방식. 이렇게 뭐 따라하기도 쉽고 하다 보면 잘 되고. 아유, 또 안 그런 애가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뭐 이거 진짜 꾸며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솔직하게 들었던 입장에서 그나마 좀 강조하고 싶은 강좌가 뭐가 있을까요? 영어가 어떻게 이렇게 구조로 풀리나. 근데 막상 그게 구조의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인 거랑 더해져서 개념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문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지문으로 이렇게 점점 시야를 넓혀가고 나중엔 이제 심화나 이런 것까지 같이 그걸로 다 적용되니까 사실 풀커리를 정말 추천해요. 처음 시작할 때 지문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아예 감을 못 잡았는데, 쌤이 하시는 강의 중에 요즘 문장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쌤이 1년 동안 하신 커리 중에서는 요즘 문장이 가장 평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번 강좌로는 올인원으로 들어가는 강좌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지문 보는 눈이 좀 확실해졌죠. 제 자신한테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순서 삽입. 아, 순서 삽입이요. 그게 또 일반 문제집 보면, 답지 보면은 네. 뭐 BCA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뭐 이거는 삽입은 4번이 적절하다. 적절하다. 그렇지. 그렇지. 아, 솔직히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쌤 수업을 들으면은 내용 사이에 경계라는 하나의 일관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명확해요, 이게. 사실 빈칸이 최고예요. 사실 빈칸이 가장 어려우니까 뭐 다른 것들이 완성돼야 들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빈칸 하면 진짜 그냥 개념으로 푼다? 그냥 방향성을 가지고 푼다 해서 시간적인 거나 정확성이나 명확성이 비교가 안 돼요. 어우. 한 어떤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이 좀 이 수업에 맞을까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좀 들어볼게요. 누구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등급이 낮아도 선생님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도 완벽에 가깝게 실력을 굳힐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괜찮다. 다라고? 네. 네. 사실 해석을 못하는 뭐 3등급 이하 친구들도 사실 완벽한 해석을 필요한 풀이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어느 수준의 선까지만 단어를 알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풀이법이고, 해석을 잘하는 1등급 친구들도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개념의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진짜 다 추천해요. 아유, 자꾸 이러면은 얘 너무 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지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쌤 걸 들으면 저만의 지문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이해의 강박이지. 네, 그래서 저 같이 이해의 강박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고. 좋은 말이다, 그거 되게. 영어 꼭 해야 돼? 절대평가할 때 뭐 90점 이상 맞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들. 저는 그래도 아무리 안 해더라도 한 단어 정도는 계속 외워줘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을 하고요. 대학 가려면 해야죠. 근데 좀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아? 너도 아마 그런 고민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 맞추는 거에 그렇지, 항상 고민들이 많은데요. 사실 영어도 언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감을 아예 배제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해석이랑 단어랑 그런 것들 매일 안 하면 당연히 실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소리니까. 내가 애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보여줬으면 좋겠냐? 정말 한 20명이 넘는 영어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지영쌤이 절대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고 내 1년을 믿고 맡겨도 정말 후회 없고 믿음직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우, 단어가 너무 사이즈가 크다. 절대자! Absolute power! 라! 처음에 기숙 들어갔을 때 영어 시간표에 김지영 써져 있는 거 보고 굉장히 이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거대하시고 날카롭고 샤프하게 생기신 분이 들어와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업에서도 굉장히 유쾌하시지만 때때로는 날카롭게 찝어주는 부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래서 유쾌하지만 굉장히 유익한, 굉장히 유익하지만 깊이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수업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게요.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다. 겉바속촉이야. 일단 겉바가 그냥 겉으로는 되게 유쾌하시잖아요. 그걸 의미하고 속촉은 그래도 영어에 있어서 만큼은 진실되다. 오. 아무튼간에 오늘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뭐야?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뭐야? 아유, 그래. 안녕! 바이바이.